사실 그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이거 바꿀 수 있나? 원래는 그 이거예요, 이 색이에요. 약간 민트색이죠?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 초코예요. 요 괜찮네 이게. 요거 여기 약간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필터 뭐가 낫지?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방금 스케줄 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좀 저희가 그 개인 촬영이 일찍 있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브이앱이 생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몸이 되게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고 끼라도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아침이라도 샐러드 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안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또 계속 앉아있고, 뭐 집에 계속 있으면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절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That's no-no였어요. 그거 걸려요. 그래서 먹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 요즘 음식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건강이 안 좋나,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잠들어가지고, 아우, 속이 안,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심심해서 또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상시 옷 입는 거, 뭔 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건강 잘 챙기세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안 건강하면 저희도 안 건강하다는 소리죠.
이게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취지로다가 한번 더 잡아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활동하면서 뭔가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체도의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뭐 콤부차 뭐 이런 것들 그 제품을 또 사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이 최고예요.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좀, 멋좀 부리려고 최근에 좀, 그냥 인터넷에서. 어쨌든 약간 공인으로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트위터에 셀카 찍었을 때 옷도 그렇고, 네, 너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라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그리고 그림 그린 거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막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그런 옷들만 샀었거든. 근데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요즘 좀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내게 또 그런 힘이 있구나, 뭔가. 많이 구매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진짜로 좀 마음에 드는 옷들 제가 그냥 제돈 주고 직접 사 입어서 건강도 좀 챙기고 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뭐 들려주려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정국아 입맛 없으면 여기로 던져 받아 먹게 이거 그냥 올리고 잘까?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고 정말 제대로 된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뭔가 난 이거는 무조건 할 거야 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대하고 노래하고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카메라 초점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저 웬만한 거다잘 먹어서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났어요. 네, 저는 서투입니다. 아, 뭐 하지? 여러분들 뭐할거 없어요? 좀안 과한 거. 알러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몸에 맞는 어떤 그런 음식. 내일 내 생일이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저도 나머진 게을러요, 뭐. 그렇지 말고 뭐 있지? 아 맞아 갑자기 어제 그병그 브릿지 써놓은 거 보통 사람들이 좀잘 사지 않는 어떤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도 샐러드 먹으면서 구입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막 어쨌든 원래 일상생활이었으면 막 쇼핑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외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뭐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샐러드도 있겠죠 뭐 집에 있는 야채 그거 썰어서 먹으면 그게 샐러드죠 뭐 그냥
이제 지금 또 코로나기도 하고 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덜하잖아요.